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 다음엔 가사를 몰라. 대충 불러봐요. 아이쿠, 제분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집에서 혼자서 생일을 보내시는 분들을 네, 제이제이가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만 명의 제군들 중에서 최소 한 5분 이상은 오늘 생일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군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돈다발 케이크, 우주 케이크, 통과 젤리 치즈 케이크, 레인보우 크레이프 케이크.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케이크 특집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이제이의 도, 왜, 뭐. 정말 생김새들이 특이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법한 케이크들을 모아서 케이크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먹방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케이크들을 먹는 것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면서 저게 무슨 맛이 날까 하고 궁금해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드디어 도에먹 소재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케이크! 신사임당 선생님이 뚜악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돈다발 케이크입니다. 5만원권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돈다발 케이크입니다. 가격이 한 4만 몇천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특수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5만원짜리 두 개가 있는데 4만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살짝 크고 색깔도 좀 더 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념일날 이런 거를 받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기분이 완벽하게 좋으려면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먹었을 때도 기분이 좋을지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커피를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덜 달면서 살짝 빵 느낌이 나는 것도 라떼가 어울리고 너무 달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돈다발 케이크가 위에만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고요. 옆이랑 앞이랑 차흙을 갖다가 반죽을 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돈이 묶여있는 이 띠를 보시면요, 케이크 팩토리 은행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로 끈까지 디테일을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는 모양이 막 쉽게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칼이 쉽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 다 들어가네요. 또 썰어주고... 미안합니다. 그냥 카스테라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이 5만원 건부터 좀 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달어. 툭툭 잘 부러지면서도 쫀쫀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씹으면 또 입안에서 녹으면서 그 슈가 파우더에 살짝 요만큼 화한 맛과 함께 달콤함이 싹 전해지는 뭐 그냥 그런 맛입니다. 그냥 단맛 말고는 솔직히 별 맛이 없어요. 아, 약간 그거 같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먹었었던 먹는 슬라임 있어요. 그것도 슈가 파우더를 반죽을 해서 만든 거라 이거랑 맛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식감이 얘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 자, 그러면은 대망의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카스테라 끝. 파운드 케이크 카스테라 딱 그 맛입니다. 살짝의 그 크림치즈스러운이 아니고 크림치즈겠죠? 크림치즈 향이 돌면서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느낌.
생긴 거는 특별한데 맛은 특별하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단 게 좀 부족한 게 좀 아쉽다? 뭐 그 정도? 슈가 파우더를 더 많이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려나? 진사임당 선생님 죄송합니다. 슈가 이 반죽이 케이크랑 막 그렇게 금상첨화로 엄청나게 잘 어울리진 않네요. 특별한 날에 여럿이서 한 입씩 하기에만 좋을 것 같은 그런 케이크! 돈다발 케이크였습니다. 이게 받으면은 기분은 한 10만원을 받은 것 같은데 맛은 한 3천원짜리. 오늘의 두 번째 케이크, 우주 케이크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 그 별들이 모여있는 그 은하수의 색깔을 따다가 싹 넣어놓은 듯한 우주 케이크입니다. 짜란. 겉면은 이렇게 영롱영롱한 색깔이고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비주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베스킨라빈스 31에서 겉만은 외긴 아이스크림을 딱 퍼다가 이 가운데다 싹 박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초코 맛이 나고 은하수 맛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자, 은하수 맛이 어떤 맛일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썰어서.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 우리 은하계. 별 하나하나가 이야기책인 거대한 천체 도서관이죠. 이거는 아까 돈다발 케이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맛있네요. 아무래도 이게 케이크를 파는 데가 케이크 전문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베이커리 같은 데서 파는 케이크들에 비해서 못지않아요. 괜찮아. 꿀리지 않아. 빵의 식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베이커리에서 파는 케이크 먹을 때 스펀지 같은 식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딱 그냥 가운데 있는 빵은 그런 식감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껍게 크림층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엄마는 외계인하고 비스무리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외계인의 미지근한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콕콕 박혀있는 초코볼 같은 게 있잖아요. 엄마는 외계인은 한 뭐 요 정도 크기 지름의 초코볼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요렇게 줄여놔가지고 뭔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듯한 식감을 내는 초코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툭툭 들어오니까 되게 재밌고, 이게 그냥 생크림에다가 색깔만 입힌 건가 봐요. 네, 그냥 생크림인데 색소를 예쁘게 타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맛을 봤을 때는 초코 케이크인데 생크림이 조금 더 많이 추가된 초코 케이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구슬도 이건 그거네요. 갤럭시 캔디 그 장식용으로 쓰는 그거 있잖아요. 그 짝꿍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얘는 과일 향은 안 나고 뭔가 단맛만 나는 것 같아. 맛있어? 근데 또 이거를 파는 가게에서 보니까 여기다가 딸기 시럽을 또 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지. 와우. 딸기 시럽을 딱 뿌려서 얍. 피바다로 물든 은하수. 이 피바다 은하수의 맛은? 와, 이 은하수 케이크가 완성형이 아니었어요. 딸기 크림까지 뿌려야 비로소 뭔가 부족한 상큼함이 추가되는 듯한 느낌. 딸기 시럽은 살짝 더 깔끔한 단맛이고 케이크는 조금 더 꾸덕한 단맛. 아, 맛있어. 이거는 진짜 달큰한 느낌이 강해서 아메리카노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딸기 시럽을 쳐먹어야 되네 이거. 이 먹고 나서 남은 자리 그릇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은하수 같아요. 딸기 시럽과 함께라면 더 맛있었던 케이크, 은하수? 은하수 케이크가 아니구나. 우주 케이크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케이크입니다. 톰과 제리 치즈 케이크!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에서 제리가 먹는 치즈 있잖아요. 진짜로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비주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도해먹 치즈 특집에서 에멘탈 치즈라 그래갖고 요렇게 생긴 치즈를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퐁듀로 만들어서 식재료처럼 사용해서 먹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것만 먹었을 때는 또 맛이 별로였던 치즈라 살짝은 그런 느낌이 나면 어떡하나 싶은데 과연 맛있을지? 자, 지금부터 한번 먹어봅시다. 뭐 이렇게 딱딱하게 있어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넣어줘요. 네. 와 이거 맛있다. 그냥 일반적인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서 아 치즈가 좀 더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케이크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안쪽에 단면을 보시면은 요게 다 그 꾸덕한 전체가 다 그냥 치즈예요. 이야 이거는 그냥 만화에 나오는 치즈의 형상만 했을 뿐인 크림치즈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라미슈에서 초코층, 빵층 다 빼고 치즈만 그냥 떠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겉에는요 요 딱딱한 게 저는 슈가 반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치즈케이크가 아니고 그냥 크림치즈 퍼먹는 맛. 그 마주카푸네인가 그 바주카푸인가 그 치즈 있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맛있어서 오 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물리는 맛이긴 하네요. 치즈 맛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린 걸 그대로 먹는다면은 진짜 치즈 아이스크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얼린 거를 지금 냉동실에서 막 꺼내온 건데 녹여서 드세요. 오늘의 마지막 케이크입니다. 레인보우 크레이프 케이크. 오색 빛깔을 가지고 있는 무지개 같은 케이크 레인보우 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 진짜로 이쁘게 생겼어요. 층층마다 이렇게 하얀색 크림들이 알록달록한 색상들 사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크레이프 있잖아요. 크레페. 그 겉을 감싸고 있는 그 반죽 구워놓은 거 있잖아요. 층층이 이제 생크림과 함께 쌓아 올리면서 만드는 케이크가 이건데 그냥 케이크를 썰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한 반면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일단은 한 장 한 장 따로 먹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장을 이렇게 걷어냅니다.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 없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사온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크레페가 프라이팬에 구워져가지고 살짝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을 때 먹어줘야지 맛있는데 이거는 생크림이 층층이 쌓아 올려져 있으니까 생크림에 있는 수분이 크레페 안으로 싹 침투를 해가지고 크레페가 촉촉해졌겠죠? 좋게 말하면 촉촉하고 그냥 먹을 때는 눅눅. 생크림이랑 크레페랑 빵도 좀 깔려 있거든요? 다 같이 먹는다면 맛있을지 무지개를 내 입안에다가 맛은요 그냥 중간중간에 생크림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생크림 케이크와 비스무리한 맛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감입니다. 이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못 먹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그냥 이게 생긴 것만 신기하고 예쁘게 생겼지 식감이 너무 물에 불려놓은 크레페라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빵으로 만든 케이크가 더 깔끔하고 맛있다!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지만 보기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식감이 재밌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겹겹이 층층이 크레이프들이 많다 보니까 씹는 순간 이 크레이프들이 이렇게 팍팍 나눠지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냥 빵에다가 생크림 발라먹는 그게 더 깔끔하고 나은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케이크였지만 식감이 아름답지는 않았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에머 각양각색의 형형색색의 형태들을 지니고 있는 케이크들을 모아서 한번 케이크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